안녕하세요. 팔레온보 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7월 1일자 팔레온보 민사 신탁계약과 보증인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78187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 사건이고요. 원고는 이제 보증인이고 피고는 신탁위탁자의 채권자입니다.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결국 보증인이 이제 상고 기각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. 이 경남은행이 독립산업개발에 40억을 대출해줍니다. 그러면서 원고가 연대보증을 서는 거죠.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연대보증을 서줘서 40억에 대해서.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남은행이 또뭘 받냐면 A라는 이제 독립산업개발이 아마 그 자회사인가 하여튼 그 관계사인데 이 A라는 그 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서 우선 수익자로 경남은행을 지정합니다. 그리고 52억을 먼저 받아가게 하는 거죠. 요게 실은 아까 말한 독립산업의 개발에 있던 40억 대출하고 동일한 그 채무에 대해서 우선 수익자로서 경남이 먼저 받아가라.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A가 받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원고는 대출금 채무 중에서 1억 8천을 대위변제를 한 겁니다. 이 신탁회사가 나중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나니까 A한테 19억 원을 공탁을 한 상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19억에 대해서 피고가, 채권자로서 5억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원고가 대위변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우선 수익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, 만약에 원고가 우선 변제로 우선 수익 권리가 있다면, 이 19억에 대해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A 채권자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선 수익자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면 그걸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. 결국은 이 사건에서는 이 이제 A의 채권자인 피고가 지금 이제 소송을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A라는 사람, 그러니까 독립산업개발에 대해서 40억 채무에 대해서 원고는 연대보증을 했고, A는 신탁재산으로서 우선수익권을 하는 그 부의를 한 거죠. 이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둘 간의 관계가 누가 우선하느냐, 요겁니다. 즉, 이 사건의 문제는 결국 A는 신탁재산을, 이 독립산업개발을 위해서 지금 신탁을 해도 우선수익권을 경남은행에 해줬는데, 이때 이 A라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냐, 만약 물상보증인이라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간은 대위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 한도 초과를 할 경우에 자기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눕니다. 뭐 그래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대위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이 사건에서는 1억 8천을 지금 그 채무만 지금 원고가 갚았기 때문에 대위가 안 됩니다. 상호간에는. 그런데 물상보증이 아니라면 이 A라는 사람은 우선 수익자인 경남은행을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A보다 우선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한 원고가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, 경남은행 우선수익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느냐? 이 문제. 만약에 물상보증이라면 대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간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채무자 아닌 위탁자, A라는 사람이죠. 채무자 아닌 위탁자는 물상보증이 아니다. 아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다라고 하면 결론은 무상 대위할 수 없다.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, 그러나,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인원수에 따라 대위 비율을 정하는 게 공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. 따라서, 채권자의 우선 수익권에 대한 보증인의 변제자 대위도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처럼 하면 된다. 그러니까, 물상보증인은 아니지만, 물상보증인과 유사하게 처리하면 된다. 따라서, 원고가 40억 중에 뭐 절반 이상을 변제한 게 아니라면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A에 대해서 대위할 수 없다. 따라서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여기 사건에서는 A 원고의 주장이 인정이 안된 겁니다. 정리하자면 이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왜를 뭐까 보증하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서 신탁을 맡겼다 하더라도 그 신탁자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물상보증인 아니지만 물상과 유사하게 보증인 상호간의 대위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내용인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원고는 우선 수익권을 대위 행사 못한 겁니다. 즉 A에 대해서.
따라서 원고와 A는 보증인 상호 간에 자기 부담 비율 이하로는 상호 대의할 수 없고, 즉 원고는 1억 8천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담 비율을 50% 이상을 초과 변제한 게 없기 때문에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보증인 간그 상호 대의는 실무에서는 그닥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, 각종 시험에서는 내기 참 좋은 문제입니다. 따라서 이런 물상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이 신탁자에 대해서는 물상 보증인과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유사한 지위인 사람 여러 가지 있겠죠. 근데 그런 게 해서 다이세 판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